대학 들어간 외동딸 때문에 고민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수업 이외에는 집에서 컴퓨터로 만화 그림을 그리던가, 게임하던가, 트위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매일의 일상입니다. 현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다지 즐기지 않고요.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면 좋겠다 싶어서 알바를 해보라고 해도 시큰둥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느리고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계획을 세워서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화님의 명상 강의를 듣다 보니 우리 부부의 잠재의식, 집단 무의식이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고 불안한 감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시군요. 6월 들어서 명상을 시작하면서 귀짬 명상을 만나게 되어서 유튜브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조금씩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보이는데 너무 가라앉는 딸이 속상합니다. 힘든 것보다는 딸에게 해주어야 할 것들을 놓친 제 까르마인 듯 싶어서요. 혼자 헤쳐나가야 할 세상에서 걱정이 됩니다. 이제까지 제 마음을 못 잡아서 놓친 것들을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화가 잔소리가 되고 아이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어 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고민을 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의견들을 받아볼게요. 미연님 반갑습니다. 근정님 잘 계셨죠? 영빈님 감사합니다. 병우님도 고맙습니다. 신랑이 채화님 완전 팬이에요.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채화님 신청곡 있어요. 통나무집. 아, 미연님 이 노래 좋은 노랜데 전통 모르겠네요. 통. 자, 우리 김영미님의 사연 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채화님. 대학 들어간 외동딸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데, 전 이것부터 지금, 고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미 외동딸은 성인인데, 지금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간섭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별로예요, 지금 우리 영민님.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스무 살이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자립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까 우리 박서연님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학 들어갔다면 어쩔 수 없이 집에 산다면 정말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관심을 좀 꺼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딸이 잘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채화님. 근데 수업 외에 집에서 컴퓨터로 만화 그림, 그리고 게임하고 트위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매일의 일상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자, 이것도 보세요. 수업 잘 받고 있는 건 문제가 없대요. 이 수업 잘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업도 안 받고 클럽 가고 놀러 가고 그 강의 땡땡이 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수업 이외에 집에서 컴퓨터 만화 그림을 그립니다. 이 전문가 공부 아닙니까, 이거? 이 만화 그림은 전문가 공부 아니에요? 저도 기타 맨날 치면서 항상 놀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전문가 분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위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매일의 일상입니다. 이 친구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있구만요, 보니까. 트위터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게 일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 관계들도 원활하다는 거죠. 현실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고.
친구 직접 만나면 돈 쓰고 유흥에다가 술 먹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현실의 친구들과 가끔 만나는 게 좋지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즐기면 안 좋습니다. 이거 따님 자랑하시려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건 아니신지 모르겠어.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면 좋겠다 싶어서 알바를 해보라고 해도 시큰둥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딸에게 용돈을 주게 되면은 알바를 왜 하겠습니까? 돈을 딱 끊어야죠. 등록금 네가 벌어서 해!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알바라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학생들을. 영미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느리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급한 것보다 나아요. 급하면 사고 납니다. 느린 게 좋아요, 느린 게. 우리 명상이 얼마나 호흡을 느리게 하고, 호흡을 천천히 이렇게 호흡하는 게 우리 명상의 기본이잖아요. 이 명상하는 엄마가 이게 느린 자식을 걱정하는 게왜 그래요? 욕심이 없는 건 얼마나 좋아요? 공이잖아요, 공. 마음을 비우고. 예? 깨달은 자식인데요? 계획을 세워서 살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무계획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 충실한 삶이 좋습니다. 명상에서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지금 감사하라. 너무 미리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천하고 그 계획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땐 이미 또 다른 내 욕심이 생겨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계획 속에 미래 속에 맞춰진 관점으로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집중하는 딸이구만요. 보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 이거 무계획이 오히려 지금의 충실한 삶입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불안한 감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 까르마 때문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근데, 어머니, 우리, 영미님? 이게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해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너희들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못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의 무의식 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렇게 살아온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내 아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는 그런 집단 무의식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 이게 욕심이에요. 인연과 과보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깊은 산속에 숨어도,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꽁꽁 숨어도 그 인연 과보는 찾아옵니다. 그게 인연 과보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이 받고, 복도 똑같습니다. 내가 공덕을 짓고 나눔을 하고 기부를 하면 내가 아무리 얘기하지 않고 입을 닫고 숲속의 깜깜한 곳에 숨어도 그 복은 언젠간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자식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게 인연 과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영민 씨는 인연 과보를 피하고 싶다. 이렇게 자식한테는 그런 걸 물려주기 싫다라고 해주셨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그 과보는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살면 딸도 그대로 까르마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좋아져야 돼요, 엄마가. 지금 뭐 6월부터 명상을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엄마가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되면 딸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을 바꾸자고 하는 지금 영미 씨의 마음을 내려놔야 해요. 알아차려야 해요. 사람 못 바꿔요. 영미 씨는 자신의 습관을 잘 바꿨습니까? 나쁜 습관을 못 바꾸고 평생 살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식을 어떻게 바꿔요? 내 핏줄이지만 나도 못 바꾸는 나를 자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니 그런 자식 속에서도 내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영민이. 이젠 성인이기 때문에 놔줘야 합니다. 아이가 살아가는
성인이기 때문에 딸이 살아가는 걸 존중해주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행복해지고 딸을 보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명상 수련을 통해서 편안해지고 마음 다스리기가 되면 어느새 자식도 그 무의식이 엄마에게 영향을 받아 엄마는 자식의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그래서 그 자식의 영향은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지는 삶,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지는 삶, 그렇게 해서 100일, 3년, 1000일 동안 그런 마음이 습관화가 되어서 내 무의식이 1000일 정도 된 반복이 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수 있구나. 엄마가 달라졌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영미님은 자식을 바꾸자고 하는 욕심만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면 아이가 입을 닫아버린다고 하는데, 잔소리는 하면 할수록 아이와 멀어집니다. 영미님은 딸과 멀어져요. 그 말은 온전한 말이 아니에요. 성인이 된 딸에게 얘기해봤자 그건 잔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 딸아, 엄마가 그런 마음속으로 너를 키워서 네가 마음이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그래, 미안해. 안아주면서, 하지만 엄마가 널 사랑해. 너의 든든한 엄마가 되어줄게. 고마워, 사랑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에게 잔소리하면 아이는 더 무거운 애고와 까르마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속에 열달 속에 그 엄마, 딸의 그 마음이 그대로 또 손녀, 손자한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세대로 계속 반복이 돼요. 대대. 대대손손. 그렇게 그런 집안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집단 무의식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미님이 딱 바꿔주면은 지금 바꾸기 참 힘들 겁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이미 엄마와 딸은 이미 그렇게 까르마가 잡혀 있으니까. 근데 정말 딸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딸이 정말 평생 행복하길 바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속에서 행복하길 바란다면은 지금 영미님이 집중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명상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내 딸은 뭘 해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든든하게 딱 자리 잡으면 이게 100일 정도 되면은 약간 습관이 됩니다. 100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습관이 돼봤자 무의식이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1000일 정도 가면, 3년 정도 가면, 이제 이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 내 모습을 옆에서도, 친구가, 야, 너좀 바뀌었다. 너 생각이나 행동하는 게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정진하고 수행할 뿐이에요. 매일매일 귀점 명상하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